관망세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4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서진 시스템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중공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우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 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CI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한 달째 2600선대입니다. 아,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고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은 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하지만 또 크게 밀리진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하액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은 뭐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부담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CPI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좀 양보합권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의 고공행진을 보였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해됐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그동안의 상승폭이 엔비디아 같지는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주라든가 지금 정책적인 흐름들에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역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포지션 자체가 어느 한 방향성을 좀 잡아간다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섹터들이나 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저가 매수세로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은 유효하겠으나 오늘 자체는 조금 심심한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순환매 예상해 주시면서 일단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관망세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 모습들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긴 했어도 하락폭이 확 줄었죠. 그리고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 또 지수의 하락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미국 증시 차익 실현 매물은 뭐 계속적으로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종목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죠. 국내 증시 미국 증시보다 좀 덜 올랐죠. 덜 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승도 하락도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미국 증시에서 일단은 좀 멈췄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좀 힘을 많이 냈었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힘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65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이평선들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CPI도 그렇고 다른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 안에서 섹터별도 아니고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좀 차별화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고 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테마가 붙을 가능성들이 좀 있죠. 종목별로는 특정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거나 뉴스가 좋은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뭐 지난주에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좀 테마로 좀 묶여 있는 종목들이 뭐 짧게는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단타를 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락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종목별 장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서진 시스템,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나 유무선 중계기 쪽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ESS 공급 계약이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면서 최근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426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이 SN 엔지니어링과 좀 협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계약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2022년 매출액 대비 5.4%에 해당하면서 1분기 매출 역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저께도 좀 전고점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좀 주가의 가격은 뭐 비싸지 않은 가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21,400원 자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또는 시장의 약세를 통해서 종목이 약세가 나온다라면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또 신규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공략해 보시면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6억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서진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이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사실 조선주들이 작년 상반기에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작년 하반기 그리고 금년까지 좀 횡보하는 상당히 얇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데, 이 작년에는 좀 이익단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도, 25년도까지 매년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2월 말 수주 잔고는 35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두 달 동안 약 한 40억 달러 가까이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상당히 좀 보수적인 매출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9조 7천억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보수적인 수준,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매출액도 당연히 지난해 매출액보다도 훨씬 늘을 거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인데 작년 대비해서 한 두 배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25년도, 24년도에 예상이 되고, 그리고 유가도 상승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도 드릴십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도 좋아지고 매출액과 이익단 숫자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24년도 신규 수주도 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이제 24년도는 숫자, 25년도까지 숫자의 포인트를 맞춰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한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삼성중공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업황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